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스포츠용품 분야 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정부가 특허와 지식재산 확보를 통해 스포츠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양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물론 각종 세계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활입니다. 전 세계 양궁 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중소기업이 만든 활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80명의 작은 규모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보완해 탄탄한 특허로 만들어 관리해왔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특허화했던 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품질을 가장 인정받고 또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용품을 비롯한 스포츠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영세 업체가 많아 연구개발이 어렵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기술이 있어도 특허를 추론하는 회사가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산업 분야의 특허 육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특허를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의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함께 소송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촘촘히 특허 구물을 쳐놔도 그 중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특허청에서는 그것을 발휘해주고 또 그렇게 모처럼 발휘된 기술이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는 1,600조 원.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경기력 못지않은 강국의 위상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